아마존 웹 서비스가 AWS 탐구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양 코딩에서는 꾸준히 AWS와 관련된 수업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 AWS에서 생활 코딩의 AWS 수업들을 모아서 각자,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진도표를 참고해서 생활 코딩 온라인 강의를 각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완주하시면 $20의 AWS 크레딧과 수료증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홈페이지가 AWS 탐구생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양식에다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체 수업 진도표에 지금 공부 시작하기 링크를 클릭하면 진도표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목록이 그날치에 공부하실 내용이 이렇게 추천되고 있어요. 저기 있는 걸 꼭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셨다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이름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셨으면 클릭해서 봤어요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그걸 봤다라는 뜻이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소감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수업에 참여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AWS는 프리티어라는 정책이 있어서 1년 동안 일정한 규모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거든요. 다만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한데요. 학생분들은 신용카드가 없죠. 신용카드 없이도 AWS Educate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최대 $100, 선생님의 경우에는 최대 $200의 크레딧이 매년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거나 선생님이시면 AWS Educate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AWS 탐구 생활을 끝내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AWS의 파일 서비스인 SSL에 파일을 업로드 할 거예요. 그리고 SSL에 웹 포스팅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SSL가 웹 서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 SSL로 만든 웹사이트에다가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붙이면 전 세계에 어디서든 빠른 속도로 서비스되는 웹사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실습해 보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또 AWS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AWS 탐구 생활과 함께 즐거운 공부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